10분간 휴식.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기사. 네,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예. 기사, 정축, 병술, 병, 예, 병술, 개사시요, 개사. 계사? 예, 개사. 35세, 남자 오대운이요. 남자. 예, 35세, 오대운. 네, 쉬세요. 이 기사년 정축월 병술일 계사시 35살 남자 병술일주 축월의 사시에 태어났어. 무언을 찾을까? 생극제와 생극기와 기토스. 흙중에 기토가 나갔으니까 격국에서는 화토 상관격이죠. 머리는 좋다 그 말이야. 자, 그게 이제 격국이고 물상에서는 병화가 태양이 축월에 동지섰다 아주 삼동지절에 사시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자, 병화는 봄 여름에 태어나면 목을 키우는데 가을은 이미 수확이 다 끝났어. 그래서 가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계절이고 겨울에 병화는 때를 기다려야 돼. 봄이 오면 다시 내가 가을목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추골이란 말이야, 추골. 추골은 화생토를 해준단 말이야. 이 추비란 글자는 꽁꽁 은 동토예요. 꽁꽁 은 땅, 동토라 그래, 동토. 내가 시베리아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꽁꽁 은 땅에다 태양을 비춰줘서 땅을 녹여요. 따뜻하게 녹여줘. 화생토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축으로부터 평화는 받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 실속도 없이. 실속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인기가 있어. 왜? 이 꽁꽁 은 땅에 태양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 거야.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실속도 없이 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은 병화 추골생들을 상인이라고 했어. 상인, 장사꾼이라고 말해. 장사꾼.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맞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맞아, 지금. 상인 아니면 기술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은 안 맞아. 그래,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데. 근데 정화는 뭐예요? 겨울의 정화는. 달라. 술 중에서 신정무가 있어. 정화가 나갔죠? 정화는 따뜻한 난로인데, 자, 겨울에 난로 필요하겠죠? 근데 네. 나는 태양이야. 태양, 나는 태양이고. 태양이 난로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좀 간사해. 태양이 모닥불을 이용하는 거. 정화는 모닥불, 전기불, 이거 다 그래요. 모닥불. 이용해. 사람 좀 간사한 면이 있다고 말해. 남을 이용할 줄 아니까. 남을 이용할 줄 아니까. 사람은 똑똑해. 화토상관이고,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디 가냐 인기가 있고. 근데 병화는 계수를 싫어요. 계수가 있으면 허군 차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력이 안 좋아 있다. 시력은 안 좋을 것이다. 병화가 쓸수 있는 글자는 천간에 이 정화는 내 몸에서 내려가고 내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좀 간사한 면이 있는데 기토를 써야 되잖아요. 겨울에 기토 10토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이게 좋지. 상관이야, 상관.
그래서 상관이 가문을 치고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많아. 가난인, 또 계절도 병자, 을에 겨울을 타고 왔지 않아요. 그래서 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추골에는 뭐가 필요해요? 어미술이라겠죠? 오미술이 술과 필요해요. 어미술.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 이 사주고 술토가 핵이니까 어디에 있죠? 허각이 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네. 복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 복. 이때 어미술이 있으면 축은 금고로 간다겠죠. 금고. 집안에 금고를 놔두고 사니까 알부자예요. 이분이 형제가 있다면 정축은 형제도 되거든? 형제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아버지도 되고 형제도 되는데 축을 정화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점장들이 많아. 그래서 여긴 아버지도 되고 형제가 있다면은 형제니 형제도 되는데 그중 아버지든 아니면 형제 중 하나가 은행 지점장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은행 지점장. 정화 추골생이 지점장이 많아요. 왜냐? 축이 금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이 금고지. 노자 덕이 있다. 술토가 덕이다. 사주가 별 볼일 없어도 굉장히 알뜰한 알부자 사주다. 남자 추골생들 추위를 안 타요. 추위를 안 타. 겨울에 선풍기 틀는다 그만. 추위를 안 타. 괴수를 써서 시력은 안 좋다. 그나마 괴수가 사활을 깔고 있어서 그렇지. 괴수가 습토를 깔고 개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말년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앤도. 근데 병화 그는 여기에 있죠. 나이 들어서도 놀 수가 없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돼. 시지에 내 말년에 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걸록이단 말이야. 걸록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나이 들어서도 똥꼬집을 세지면서 집에서 놀 수가 없어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35이야, 계유대운. 반대운을 탔죠? 공부는 잘했어. 교단 또 공부는 잘했다니까?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잖아요. 정관, 운세가 정관이면 직장생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굉장히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공부 잘하고, 갑계대운을 타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해. 더군다나 계유 이제 진짜 막 돌았는데 계유되면 유축합 사유축합으로 있잖아요. 재국을 짜니까 돈도 벌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아. 사유축 금국을 짜죠. 돈도 벌지만 재국을 짜니까 돈도 벌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파생도 토생금 가고 그렇지 않아도 제도는 내가 돈 번다 그랬죠. 돈 벌고 여름으로 가면 저거가 해결되죠. 이 사주 자체는 운도 잘 타고났어. 운도 잘 타고나고 굉장히 알부자 사주. 굉장히 똑똑해. 똑똑하고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단 어렸을 때좀 어렵지 않았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이런 모습이야.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 사주는 어렸을 때 그냥 집이 땅부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아, 그랬어요? 예, 뭐, 근데 그게 현금은 아니어서 원하는 건 해줬지만 이렇게 현금이 잘 유통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땅부자였다고? 예, 땅이 많은데 그게 현금화 원래 되진 주토 않았어요. 있는 사람들이 땅부자가 많아. 끌어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생님이 형제나 아버지가 지점장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어려가지고 아버지는 지점장 아니고요. 근데 동생이 여동생이 은행을 다니거든요. 아, 그래? 예, 네, 그래서 혹시 그럼 지점장이나 앞으로 나중에 되지 지점장 할 거야, 아마. 네,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고요. 시력은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데 안경은 안 쓴대요. 안경 안 써? 예, 네, 안경은 안 쓰고 그 추위를 안 타는 거는 겨울에도 집안이 좀 썰렁한데도 반바지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위를 추위는 잘안안 타는 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건강상에 뭐 친구들 사이에 인기는 있는 것 같고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관대원 탔는데도. 예, 그래서 대학원까지는 나왔지만 썩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 일은 철강 쪽 전공을 해가지고 무슨 에너지 발전소 그런 데서 일을 한대요. 근데 그게 그 공무원인가 했더니 그냥 중소기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에너지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 예. 그리고 그 전에 직장은 무슨 나노계통 직장에서, 알루미늄 나노계통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 에너지발전소에서 일했고요. 지금 33세, 직장 규모는 좀큰 조직인가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 중소기업 정도 된대요. 중소기업 정도? 예. 여기서는 정축이 두 번째 직장 100호인데 적은 조직이네?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축이면 좀큰 조직인데, 에너지는 맞을 것 같아. 정축인 게 정화가 예. 에너지다. 예. 그래 하고 지금 성격이 좋아서 인기는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썩 똑똑하진 않은 것 그렇진 않아. 같아요. 사람을 이용해 먹진 않고 오히려 좀 당할 스타일? 아니, 남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실속도 없이, 예. 하면서 평화가 정화했으면 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간사한 면이 있는데, 예, 그렇진 근데, 않네. 예, 순둥이에요, 순둥이. 그리고, 그, 아마도, 그, 본인이 버는 돈보다, 이제, 월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한테 물려받을 땅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부자가 나중에 될것 같긴 하고요, 현재보다는 나중에. 아, 이 사주 자체는 알부자요. 예. 집에 금고 놓고 산다 했잖아. 예. 똑똑.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 25세에서 35세 대운, 갑술 대운에, 예.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잡히질 않는다는데, 을목은 안 보여도 너무 더워서 그럴까요, 사주가? 아니.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여기서는 추골이지만은 갑술 예. 기운이면 또 화로가 옵니다. 사주에다가 너무 좋은 분량이 오히려 되고 여경신을 쓰는 사주가 되는 수중 예. 때 여경신 그렇게 봐야 되나? 선생님, 그래서 거기서 기토는 나쁜 역할을 하진 않는 걸까요? 사술, 사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러네, 여기서는. 기토가 오히려 좋은 역할이네. 겨울에 기토는 굉장히 안 좋거든. 화기를 다 설기시켜버리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었죠. 화가 강할 때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화가 강할 때는. 나는 추골이라 나는 그렇게 봤거든. 이렇게만 보면 걸럭에다가 화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기토를 길신으로 봐야 되겠네, 상관. 보지지. 그러니까 정화는 형제가 아까 진행 지점장도 되지만 형은 재고를 깔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되고, 형제도 되고, 아버지가 재고 깔고 있으니까 부자라요, 예, 부자. 땅이 많아요. 부자잖아, 부자. 굉장히 재고를 깔고 있는데 아버지가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너무 베풀어요. 예, 베풀지. 왜냐면은 재고를 깔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재고가 식신이기 때문에 베풀어요. 아버지는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디 가나 인기야. 이 추운 겨울에 난로 역할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여기서 기토, 화토, 식신호가 둘다 아버지도 똑똑하고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데 화가 강한 걸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화토 상관을 길신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흉신으로 봤고 가난한 집 태생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길신으로 보는 게 맞네. 왜냐면 화가 강하잖아. 그리고 이제 술토를 깔고 있잖아. 병술. 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 책임감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 좋아할까요?
예? 예, 좋아요. 축구 운동을 같은 거 좋아해요, 막 하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예. 수초를 깔고 싶으면 금방이기 때문에 운동 잘하고 책임감이 강해.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책임지겠다야. 근데 술이란 글자 자체는 또 따뜻한 화로라겠죠? 마음 예. 여리기 때문에 사기수 조심해라겠어요. 아, 예. 사기수는 조심하고. 여기 선생님, 수초를 길로 봐야 되겠네. 이 길로. 사주는 그럼,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흉이야. 이 기초만 놓고 봐요. 약하잖아요, 기토. 여기서 근데 병술 입장으로 보면은 기토가 좋지요. 그러니까 정축 아버지나 형제한테는 기토가 좀안 좋은 작용하니까 그 식신에 흉이 있지만은 병술 자체로는 기토가 아주 길자금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주 달변이지. 선생님, 지금 현재 이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직? 예. 금년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해. 금년에 갑진년이죠? 예. 갑이랑 글자가 지장간이 없죠? 팔자 없는 갑면, 일단 갑기하고 그래. 나 갑기하면, 나 화생토. 나 진로가 묶이니까 굉장히 금년에 답답해. 예.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러고, 갑목은 정화는 좋아해. 근데 병화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은, 편인이잖아요, 병화한테. 병화한테 항상 편인 뜨는 운에는 사기수 조심해라. 길 흉을 떠나서. 자, 그러고 갑기 합 때문에 진로가 묶여서 숨통이 끊어지는 굉장히 답답한데, 진사, 이것은 축진 파가 이제 걸리잖아요. 뭐가 파가 걸렸다? 식상이 파가 걸렸다. 그래서 나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 또, 진술충을 했잖아요. 내 앉은 자리 충을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럴 때는 충동적으로 일을 벌릴 수가 있어. 충동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하고 충동적으로 뭐 일을 저질러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일지충, 진사지만 큰 능력. 금년에 나 하는 일이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숨통이 콱콱 막힐 정도로 갑기합 때문에 힘들고 그런 운이야. 그러면은 또 옮겼다고 쳐. 옮긴다고 해서 그 운이 사라질까? 똑같다 그 말이야, 나는. 또 직장을 옮겨도 이 운은 변함이 없이 힘들어. 거기 가서도 갈등이 느낀다 그 말이야. 그럴 바에야 특별히 아주 스카우트 해갖고 좋은 조건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현 직장에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진술충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랬죠? 예. 교통사고 좀 조심하고, 금년에는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하는 일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 다닐까 말까 갈등이 심었는데, 그냥 다녀라. 그럼 그럼 올해도 언제쯤 마찬가지다. 선생님 그럼 직장을 옮겨도 정축도 지금 현재 원래는 대기업 정도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인데 다음 직장을 옮겨도 크게 좋은 직장에 옮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옮기려면 나는 지금 정축이면 큰 직장인데, 그러면 현재는 직장이 기사 정도 되는 것 같아. 기사 정도 되면 아마,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중견기업 가까이 괜찮은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해도 좀 알뜰한 중소기업 정도 될것 같아. 왜냐면 기토가 추월의 기토가 사활을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 아주 소기업은 아니거든. 근데 현재 다니는 직장이 정축일 수도 있고, 아까 옮겼다 그랬죠? 예, 한번 옮겼어요. 옮겼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이 정축일 수가 있는데, 정축이면 적은 직장이 아닌데.
항상 경쟁자는 있는 거예요. 이 정화는 경쟁자예요. 근데 정화는 추월에 사시에 태어났죠. 낮에 태어났죠. 경쟁자는 굉장히 악착같은 사람이야. 나도 병술 100%, 똑똑하지만 정축도 100%죠. 근데 사시의 정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착같은 사람. 사시의 정화는 빛이 없어요. 달도 되잖아요. 사시의 정화는 달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화는 빛을 잃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화가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나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는 아주 악착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투쟁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둘다 백호니까 사람은 똑똑해요.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히 현실적인 면을 나는 고려해야 하게 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직장 옮겼다고 갑진년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갑진년은 직장 옮겨도 갑진년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 사주에 변화는 없어요. 단지 내가 이런 직장 옮겼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특별히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장래성이 더 있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옮겨라 그래 나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올때 그렇거든. 그냥 현 직장이 힘들어서 간다 그러면 직장에 붙어 있어라. 거기 가도 마찬가지다. 운의 흐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또. 선생님이 이 제대운에 돈 번다고 하면 이 사주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는 맞을까요? 사업할 수도 있지. 아까 내가 병화 축도를 쓰면은, 아까 상인이고 기술자라고 했는데, 상인이란 거 옛날에는 상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업도 되고 자영업도 되잖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사업은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왜냐하면 제대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가 좋을까? 어떤 종류가 좋을까? 여기서 화생토 토생 그 뭔데 식상은 충분히 있으니까 금이니까 이쪽에 금이니까 뭐겠어? 금융도 되고. 금속도 되고, 철 제품, 철강 제품, 뭐, 같은, 뭐, 자동차, 뭐, 중장비, 뭐, 다 해야 되지. 또, 보석도 되잖아. 유. 또, 이 신이 편재 장생이죠. 편재 장생 돈이잖아. 그렇게 돈 벌잖아. 사업은, 오히려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적으로 간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사주는 충분히 할수 있어. 병술 100%에다 차, 걸르고 차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현재 아니에요. 어? 현재의 장생 아니에요. 현재 장생 아닌가? 아. 록지네요. 맞는데 임신. 현재, 현관에 현재의 록이네, 록. 그렇지, 그렇지. 네, 기억했다. 경금의 록이네. 내가 맞네. 잘못 봤어. 사가 편재의 장생이지. 예. 어찌됐든 선생님. 제대운은 맞잖아. 제대운은 맞는데, 돈 버는,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특히, 이제, 계우려는 살축 제국을 짜니까. 선생님, 지금 갑상선 기능저하가 심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갑상선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저 갑상선 그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계우려면 살축이 스트레스 극일하겠죠? 스트레스도 그래서 많이 받으면서 제국을 짜니까 돈도 번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막 들어오자마자 그냥 갑상선?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니요, 그 아마 30세경에 갑상선 기능자가 그러면 좀, 갑술대운이잖아. 예, 갑술대원이에요. 갑술대운.
선생님, 혹시 제가 그러게, 예. 연간에 갑이 있고 월주에 술이 있어요. 그런데 기축 대운에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다시 불러보세요. 연간에 갑이 있고 연간에 갑이 있고, 월주에 술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일간은 임수예요. 일간이? 임수. 임수. 아니, 일주 전체. 아, 이민. 이민. 이민? 그렇게 이민? 있는데, 예, 그렇게 있는데, 아니, 이걸 아예 불러봐. 아,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제가 사주를 저기 보고 제가 이 강의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근데, 나는 잊어버린다니까? 아, 그러니까, 연지가 진토예요. 진토. 네, 그리고 월간이 갑이에요. 월간도 갑목이라고요. 갑술. 갑술. 아니, 예, 여기는 이제 갑술인데, 진실충 있잖아. 진주 운목이 아니, 근데 갑상선이니까. 그게, 제가 예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기축 대운에, 여보세요? 예. 기사 대운에 기축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지금 연간이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제가 볼 때, 먹는 목 관계? 그런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식신이잖아요. 근데 갑기 합으로 묶였어요. 기축년에. 그리고 축설형이 되니까 선생님이 형 때는 뭔가 조정을 하고, 저기 한다 해서 저는 저기, 갑상선 암을 하나 떼어냄으로 인해서 그게 형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못 찾았다가 선생님 저기 유튜브 강의를 예전에 제가 듣고 그걸 찾아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갑상선 암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수술하고 그걸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기사 대운의 기축년에 제가 딱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한 거예요. 자, 기사 대운 대운. 기축년. 네. 그래서 보니까 갑기 합하고 축술형이 딱 되고 그게 되니까 제가 수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수생목, 인중에서 뭐가 나갔어요? 한목이 다 한복이 나갔잖아요. 나갔죠. 이게 나온 명줄이잖아요. 네, 그게 명줄을 식신이죠. 전부 와서 합거시켰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분은 진중의 을목이 그 갑상선이거든요. 진술충에 돼 있죠. 이미 진중의 을목이 닫히고 있는데 또 축중에 신금해서 또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저는 생각을 할 때, 이분은 지금 본인이 나온 게 없잖아요. 갑상선에 관한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없는데, 이분은 지금 상관을 내놨잖아요. 상관을 내놨기 때문에 상관도 나의 그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니야. 명줄. 그리고 일지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갑상선 찾기 힘들다고 내가 그러잖아. 여기서 그러면 병술에서 을목이 갑상선이고 인우인데 을목이 또 우리 경추란 말이에요. 목표. 그걸 조금 근데 분리 봐야 되지 않을까 어째 싶어서. 어째서 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조금 분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면 대운에서 갑목이 와서 지금 갑기 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축술형이 되고 술술형이 되고 사술원진기문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저처럼 암 수술을 한게 아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처럼 충이 되고 이렇게 형이 되었으면 하나를 떼낼 텐데, 그리고 자기 그게 이렇게 딱 제가 제 몸에서 떼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떼어낼 텐데, 이분은 그렇게 되지 않고 대운에서 온 걸로 지금 기능 저하로만 되었잖아요. 기능 저하는 사실 약을 계속 먹으면 되거든요. 수술을 아니, 근데 하거나 뗄 여기서 때는, 문제는 네. 갑상선이 어디서 나오냐 얘기야, 이 사주에서. 이 병술일주 사주에서 갑상선이 어디서 나오냐고 찾아야 기능저하도 찾고 갑상선 암도 찾고 하는데
단지 귀토를 갖고 갑기합을 해서 갑상선 잘하기는 좀 논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는 없어도 그러면 대운에서 그 목에 대한 목은 모든 신경이기 때문에 목도 사실 위잖아요. 위 머리 쪽, 목 위쪽 그쪽이니까 그러면 대운도 관여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갑상선을 보면은 금년에도 갑이 왔으면 갑자기 보면 다 그러면 갑상선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분은 승관을 내놨잖아요. 그럼 지금 일지에서 내놓았을 때 명출이고 여기는 월지에서 내놨다면 이 월지 축은 정화의 축이에요. 나는 월지지만은 근데 격을 잡을 때는 약간 파토 상관이지만은 이 축은 정축에서 내놨잖아요. 기토. 정화의 명출이야. 정화의 명출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의 명출이지. 승부는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분 아버지는 금년에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주를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아픈 데가 많고 수술을 제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지금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주 상담할 때, 제가 그 화국 삼합되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또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저기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삼합운에는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삼화분에는 항상 건강을 치고 오니까. 예,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이 수술을 하거나 아프거나 이것을 사주에서 찾아낼 수가 그러면 없어요. 선생님 사주에서? 아니요, 아니, 이분 사주.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좀 그렇다니까. 아까 내가 그런다니까. 근데 선생님 사주는 딱 보이잖아. 이미 진술충이 돼 있어. 근데 축이 온다든지 술이 오면은 진중이 을목으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상선 수술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병술일주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기토 상관이 갑기 합했다고. 갑상선? 그건 논리가 없다 그 말이야. 오히려 나 하는 일이 묶일 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지. 갑술대운에도 한번 있었고 금년에 세운에서 갑이 와서 갑기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병술일주 정해월인데요. 두 번째 대운, 기축 대운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 받았었거든요. 기축. 오늘 왜 갑자기 갑상선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병술일주의 정해시 아니, 정해월. 정해월 월, 을미년, 그래 여기는 위중에 을목이 있잖아 을목도 있고 금년에 그랬다고? 기축 때문에 숨을 그러니까 하여튼 기축이 왔잖아요 위중 을목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러려면 기축 때문에 네. 을목이 다쳤기 때문에 갑상선도 되지만 수족도 되거든. 수족은 다칠 갑상선 기능 수 있고. 항진증. 그러니까 여기는 위중 을목이 딱 축미충으로 다쳤잖아. 축중 신금한테. 그러니까 을목은 갑상선이야 인우고. 그러다가 병인 대운에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봐요. 여기도 진중 을목이 진술충에 축진파에 다쳤잖아. 여기도 기축 때문에 을목 다쳤잖아.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왔어.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없는데 왔냐? 우리가 찾으려니까 힘들다. 논리로 찾아야 되는데. 단지 갑기합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게 논리가 없다 그 말이야. 논리가 안 맞다. 우리가 지금 항진증은 명리학도 분명히 논리가 정해내게 맞아야 돼. 그냥 두드러 맞히면 그 살비사주가 된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 병인 대운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저기 뭐야 그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없어지더라고요 출산하고 나니까 선생님? 네.
아, 임신 때 갑상선에 문제 올수 있어요. 임신 전부터 그래서 유산이 좀두번 됐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많았죠. 선생님, 이 사주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뱀띠들이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근데 이 사주가, 그러니까 아빠는 살아계시는데 작은 아빠들이 둘이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은 29 정도에, 하나는 한50 되기 전에, 아니, 그리고 병술 할아버지도, 일주. 요 기사일주야. 예, 병술일주. 그리고 할아버지도 40대에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남자애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는 게좀 보기 힘들지만 해. 저기, 이분 결혼했어요? 예, 33살에 했어요. 33살? 예, 33세. 그럼 계사가 예. 와이프야. 예. 근데 이 와이프가 선생님, 운이 지금 55세부터 여름 대운에 가면 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개수는 근이 없고,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개수는 힘들지. 예. 근데 본인 사주에서도 개수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신미 경영대운을 가면은 계수가 화에 증발하죠. 그럼 예.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 계수가 술 화에 증발하면 안구 건조증. 본인은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겠지만은 와이프는 힘들겠죠. 계수 예. 증발하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지. 근데 대신 와이프 사주가 또 좋으면은 상관이 없어. 선생님, 와이프 사주 좀 잠깐 불러볼게요. 왜냐면 와이프 애가 무토일간인데 인옷을 화국을 잃었거든요. 임수도 아, 많지만. 그러면 그것도 염증에 시달리는 사주인데. 아, 그래도 임신년이어가지고. 임신년에. 임신년에 이민월. 이민 올해. 무오일주. 무오일조. 임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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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호출을 하고, 그래도 화가 안 떴잖아. 아. 아, 뗐을 때 가는 거지. 병정화가. 특히 병화 뗐으면. 근데 이거는, 이러도 화공만 짜고 싶어요. 양팔통에도 기가 굉장히 세잖아요. 무호 양인에다가. 이러도 둘의 궁합은 맞다고 봐야 될까요, 화공. 선생님? 이 사주는 신금회기잖아요. 예. 이거는 상극기화 사주잖아. 아. 이러도 화생토, 토생토, 금생토. 이게 임신, 임수, 장생.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지. 현재는 돈은 별로 없어요. 엄마, 부모가 이혼해서. 또 무술 땜사주도 되잖아. 땜사주도 되니까 이 사람은 돈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놀아요? 아니, 현재 이렇게 좀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보다가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 올해 그 직장을 관두고 남편 있는 데 와서 아마 또 회사 취직하려나 봐요. 아, 무오일조 여자는 사업해야 돼요. 아, 그럼 둘이 사업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사업해야 되죠. 그럼 아, 이 무. 양팔 좀 기세고, 저, 땜 사주면 사업이잖아요. 예. 땜 사주니까 사업해야지. 무술에 땜이 완성된 데다가 임수 장생주 깔고 있는데 무조건 땜 사주.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전부 편제만 바라보니까 돈 생각뿐이 없잖아요,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돈이야.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돈 벌까. 큰돈 생각뿐이 없어. 그러면 이 무오일주는 어떤 사업이 맞을까요, 선생님? 금수 사업을 해야지. 아, 금수 사업이? 신금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역을 해도 괜찮고, 무역 사업을 한다든지. 그 아까 남자 사주에 철강 쪽 일도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 일도 철강도 되고, 괜찮고. 신이니까, 예. 철강도 되고, 금융도 되고, 하여튼 무역도 되고. 원래 저 여자 사주 보면 인호철, 인생 구글 짰잖아. 인생 예. 국자 초생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선 대학교 교수 사주도 돼. 공부 그릇이 크잖아요. 예. 예. 이제 무오일주 엄마가 좀 세요?
예, 엄마가 세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세잖아. 이노쇼 확 은성국인데. 엄마가 좀센 분이지. 거기에서 이제 합병정화가 떠붙으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을 텐데, 그렇진 않잖아, 이게. 저거는 땜 사주로 사업가 사주. 그러면 선생님, 이 여자 사주로 봤을 때는 여기 남자 사주에 계사라 여름 대운 타면 위험하지만 여자 사주로서는 충분히 여자 사주는 버텨줄까요? 괜찮아. 수가 굉장히 강하잖아. 예. 그럼 이건 불 끄는 사주로도 될수 있나요? 어떤 게? 여자 사주가. 불꽃 사주가 아니라 땜 땜 사주. 사주로 가지. 창간에 불이 없는데. 무호가 아니고 병호 같으면 불꽃 사주잖아. 수화 기재로 가잖아. 예. 병호 같으면 불꽃 사주. 그렇죠. 그래도 사업이야. 수화 기재로 가. 이거는 땜 사주고, 굉장히 돈 많고, 사업가 사주고, 바쁘게 살고. 병술이 또, 처복이 있는 데다가 괜찮은데, 여기서 단 병술일주에서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논리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 여기다가 갑기압이다, 뭐 있다, 이래갖고 이렇게 두드려 맞춰서 한 사주 풀이는 사이비가 된다. 반드시 논리로 풀어야 된다, 우리는. 선생님, 그러시면 이 병술일주한테 가장 필요한 글자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 지금은, 자, 앞으로 여름 대운도 갈 여름 거니까. 경화계 축 중에 기토 나갔으니까 이미 화생토 확인은 충분하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병술한테. 진토? 근데 진토가 필요하죠. 진토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 사주 자체는 습토가 월지에다가 기토 나가서 토는 강한 거예요. 화토 상관은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토금을 쓰는 건 낫지. 여름 대운을 생각해서. 근데 현재는 금대운을 태니까 화생토 초생금 가니까 돈은 번다 그 말이야. 특히 이제 사유축 금국자니까 이때 돈을 많이 번데 스트레스 말고 징금도 괜찮아요. 잘 나가요. 근데 여름으로 가면은, 물론 추구리에 태어났어도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름에. 그럼, 그래도 축토는 마르지는 않지만은, 이때는 화가 굉장히 강하니까 화생토를 더 열심히 할거 아니냐고. 더 바쁘게 살아. 화생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토금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야. 토금. 그럼 신금 같은 걸 하나 써줄까요? 신금? 지지의 신금? 신금은 안 좋지. 지지의 신금? 예, 지지 신금. 예, 천간의 신금이 아니고, 천간의 신금 녹아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지지의 신금 괜찮지. 근데, 지지의 신금도 좋지만은, 오히려 뭘 쓰면 좋을까? 나는 유금이 좋아, 유금. 사유축 금국을 짜야 했더라. 화생토 오면 사유축 금국. 그러니까 굳이 부적을 써준다면 유금을 하나 써준 거지. 그렇겠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좋다 그럼, 말씀. 왜냐면, 화생토면 바로 살짝 그럼 제국을 짜는 게돈잘 벌잖아. 선생님, 이 사람 다 그리고 이제 묘지, 요금이 천을긴도 되네. 그러네요. 묘지 위에 있어요. 정축 묘지, 병술 묘지, 사유축, 이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연월에 유금도 공격돼 있어요. 원래 이제 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약봉지를 좀 달고 산다 그러는데, 35살째가 무슨 약봉지 달고 사겠어?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로 약봉지를 달고 살아. 그래서 선생님, 약봉지 달고 산가? 예, 기능 저하증이라 조절이 안 되니까 호르몬 약을 먹잖아요, 선생님. 혹시 개수도 호르몬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닐까요? 봐야지. 그러니까 호르몬 조절이 안 되니까 개수가 약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굳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수가 호르몬도 돼. 호르몬인데, 개수가 호르몬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쪽에서. 그건 논리가 맞아.
근데 이제 없는 것을 갖다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요금을 하나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요금. 선생님인데 개수에 뿌리는 안 해줘도 될까요? 개수가 너무 약하니까. 요금, 아니,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요금이고. 예, 건강을 위해서. 자, 건강을 위해서는 자, 회를 썼다, 자를 썼다. 회나 자나 뭐큰 변화는 없다. 회나 사. 소. 개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네. 아, 근데 개수 안 죽어, 여기서. 아, 안 죽어요? 여름 대원에 가서 죽을까 봐. 여름 대원에 힘들지. 아, 그럼 자식도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그 갑상선이라는 호르몬 관련인지는 몰랐는데, 개수, 수가 호르몬이거든. 그렇게 개수가 적수 5군데고, 저 초골이지만은,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로 아마 갑상선 기능자가 나왔다고 볼수 있네. 아, 그러면 쌤, 유대운이 오면 개수가 그래도 힘을 받으니까 조금씩 좋아질까요? 그렇지. 제육, 임신, 가을 넘으면 수는 좀 힘을 받잖아요. 금성을 받기 때문에. 좀 예. 나아지지. 갑술대운에 가장 힘들었잖아요. 술이 와서 또 개수가 더 증발을 해버리죠. 그렇지. 지금 그런데 화가 갔는데 또 술이 화구가 왔으니까. 그래서 갑술대운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계유대운이 오면서 나는 좋아지리라고 보네. 네. 선생님, 네. 사유축이 스트레스 극도 되지만, 대운이 와서 또 삼합이 됐을 때 질병백화점이라고도 볼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자, 여자. 그건 아니에요. 대운 합은 안 되나요? 아, 원국에 있을 때만 그렇게 보나요? 그렇죠. 아, 네. 아, 원국에 선생님, 남자도 그래요. 여자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만. 남자는 그래서 아니죠. 신금융 같은 경우에는 초골에 태어나서 사유축 금국을 짜면 신강에서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런 사주는 골병드는 사주야. 골병든 사주라고 했어. 아주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골에 사유축 금국점 신금은 신강에서 좋다가 아니라니까. 골병든 사주야. 우리는 항상 여기서 뭐가 눈에 잘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맞춰갖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어. 우리가 실력이 안 맞아서, 부족해서. 왜냐면, 반드시 우리는 논리로 찾아야 돼, 논리.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명리학이잖아요, 명리학. 하긴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있잖아. 책이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논리학이니까, 이게,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하고 논리가 없으면 미신으로 치부하잖아요. 옛날에 책이 없었어. 그리고 강의도 어디서 안 했어. 그렇게 미신이라고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엄연히 대학에서 강의하잖아.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학문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사주에서 안 맞다고 해서 그 논리를 부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사주에서 안 맞다고. 논리를 부정하지 말자. 내 사주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명리 자체가 어때요? 가변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역이잖아요. 역, 바꿀력, 시울력.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학문적으로 논리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 그냥 두드려 맞추기 식으로 풀면은 결국 사이비가 된다니까. 거짓말 사주가 붙고 논리가 정연하게.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고, 이 사주에 안 맞을 수는 있다니까. 있어도 그 논리 자체를 부정하지 말자. 논리로 풀자. 저기 선생님, 예. 왼쪽에 아까 무오일주가 지워지긴 했는데요. 이게 약간 땜 사주였잖아요. 예. 위에 이제 무가 있고 아래에 술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지에는 그 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땜사주가 됩니까? 임수의 신이 장생으니까. 신금. 아, 임신이었잖아, 그 처음에. 네, 임신년. 임신년이, 임수가 신의 장생이면 굉장히 많은 물이에요, 이거는. 예, 물 물이 많이 마를 나오죠. 날이 없는 거예요. 임수가 신의 장생지를 깔고 있으면, 왜냐면, 물이 마를 선생님, 날이 없어, 아무리 더워도. 그 여자 사주는 역대운을 타는데 여름대운이 들어와야 좋다고 볼수 있는가요, 선생님? 아까 그, 무오일주. 무오일주? 예. 여름대운 괜찮아요. 땜사주는 화생토 봐줘도 좋다고 해요. 그렇다. 아, 예. 단지 뭐, 진술충만 피해라. 진술충만. 진술충은 땜이 무너진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아, 일시에 천을귀인 공협은 좀 이해를 했는데, 그, 연월에 천을귀인 공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연우를 잘안 봐.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주가 있을 때, 원래 연월에 공협은, 천을귀인 원래 공협 안돼 공협은 있는데. 일시만 보라고 했어요. 일시만. 예를 들어서, 얘가 자라고 쳐봐. 자면 얘가 뭐가 됐다? 신업수. 무자인가? 무자지요. 그럼 이때가 해가 공협됐잖아요. 이때는 수평한테 얘가 천을귀인이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원래는 공협을, 뭐를 보냐면, 천을귀인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게 되었느냐면은, 딱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 인성하고 재성 보시라고. 인성하고 재성 보시라고 하셨는데, 천을기. 녹비관식이? 그래,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녹비도 좀 인기관식이 아니니. 이거 아닌데. 원래는 천일기, 그 다음에 인수, 정관, 식신. 천일기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봐. 옛날 책에는 이걸만 보라겠어. 이거. 천일기. 그 공역을 일단 천일귀인이 제일 중요해요. 천일귀인은 숨어 있어야 된다. 공역이라는 것은 숨어 있는 거거든. 귀인들이 나 귀인이라고 나타나면 그건 귀인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항상 숨어 있다가 내가 진짜로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준 사람은 귀인이다 그 말이야. 이제 공역귀인이야. 그다음에 인수, 그다음에 정관, 식신. 이게 이제 사길신도 돼 있는데, 이걸 천일귀인을 보라 하겠는데, 지금은 다 본다니까? 다 봐야 또 맞아. 다 봐야 돼. 그래서 여기 편제가 공협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큰돈 들어온다 했잖아. 정제가 공협 때문에 월급제죠. 생각지도 않은 월급제를 하더라 그 말이야. 장사하다 말고. 이런 현상, 근데 이게 맞더라고. 맞아. 이건 보라는 얘기야. 인수문은 엄마죠. 엄마가 공협돼 있으면 엄마가 형제들 모르게 용돈을 줘요. 나만 살짝 주는 거. 내가 인수가 공협돼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다 봐. 다 본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그 옛날 저 녹비관식이라 그랬나? 이 여기서 녹비관식은 녹을 천일귀인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다 본다, 다 본다. 근데 일시가 중요해, 일시가. 근데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연호를 보는 것은, 연호를 보는 경우는,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술토가 공급됐잖아요. 이럴 때는 술토를 해수 맞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조상에 물려받은
부동산이 한번 떼돈 벌게 해주잖아. 이런 건좀 맞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좀, 아, 선생님, 맞다. 공여 많이, 맞다. 술 공여 아니에요. 어? 술 공여 아니에요. 여기, 내가 연료 잘 알아먹자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외가 공역되는 수출 회수 막잖아. 연월에도.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맞았어. 맞았어. 감명해볼 때. 근데 사실은 여론은 잘안 보거든.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예로 맞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논리 그대로만 적용을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노하우야. 찾아내는 것이 노하우고, 이게 비법이야, 이게 비법. 비법이 따로 없어. 우리가 사주풀이 하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나만의 노하우가 되고, 나만의 비법이 되거든. 선생님, 예. 저희 남편은 병자의 무술이거든요? 병자 일주의 무술씨예요. 병자 일주의 무술씨. 진짜 해가 공엽됐잖아. 네, 근데, 현역인에다가 삐. 예, 저희, 응? 어머니가 저희 칠남매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땅을 몇십 년 전에 주셨어요. 근데 그게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한번 폭등을 해서 뻥튀기 한번 하잖아요. 지금 뻥튀기 됐는데 그냥 갖고 있어요. 더 뛰라고. 사주가 아니지. 이거는 수출 회수 막는 사주지. 공엽됐다니까. 이건 공엽돼 있는 사주지. 그래서 수출 회수 막는 사주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으로 해서 큰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뻥튀기 한번 한 거예요, 이건. 이건 잘 맞죠. 그리고 해수가 천일경도 되잖아. 경우한테. 아, 이 정도면 됐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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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